신제품과 신기술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시장을 살펴봅니다. 비즈니스 이슈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결합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외신 브리핑에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IT 담당 기자는 갤럭시 폴드가 리뷰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네. 화면 보호막 일부를 벗겨내자 화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모서리도 휘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평가자들의 리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죠. It's completely broken. Two days into my testing, I was working on my review. It stopped working. Several Galaxy Folds all broke in the hands of reviewers all around the same time for separate but very related reasons. Mine was one of them. 네, 그런데 갤럭시 폴드는 사실 미국에서 흥행이 좀 예상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미국에서 지난 12일에 사전 예약 접수를 한 지 하루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인 갤럭시 폴드에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The Galaxy Fold, we reinvented this display from the ground up and launched a whole new smartphone category. 네. 일각에서는 갤럭시 노트 7 때와 같은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출시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 2016년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제품을 단종시킨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배터리 설계 및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을 노트 7 출시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의 출시 일정을 현재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예전대로 미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국내에서는 다음 달부터 제품을 정식 출시합니다. LG전자도 이제 첫 5G 스마트폰인 V50 ThinQ를 내놓을 거라고 했는데 네. 뭐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출시도 연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LG전자는 당초 V50 ThinQ를 지난 19일에 내놓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출시를 사흘 앞둔 16일에 연기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네. LG전자는 지난 2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에서 폴더블 폰에 관심이 집중될 당시에 5G 스마트폰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폴더블을 동시에 출시를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최초 버전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듀얼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화면 두 개로 5G의 경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네. 하지만 V50 ThinQ가 통신사의 5G망 연동 테스트에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정도의 결과를 얻지 못하자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50 ThinQ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다음 달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현대자동차가 중형 대형에 이어서 소형 SUV를 선보일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엔트리 SUV인 벤유를 지난주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동차에서 엔트리급은 보통 생애 처음 자동차를 살 때 고민하는 차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형차가 되겠습니다. 벤유는 이런 시장을 겨냥한 SUV입니다. 벤유는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하반기에 출시되는데요. 영상 보시죠. This vehicle is aimed at entirely new segment for Hyundai. Entry SUV shoppers who live in urban centers around the world. 네, 현대차는 SUV 라인업을 한층 강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대한 투자도 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영상 또 보겠습니다. 네. 2030년까지 약 8조 원을 투자하여 수소 전기차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산업에 융합하여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 사회를 주도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 포스코 얘기를 좀 해보죠. 포스코가 네. 사업 재편에 굉장히 열심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11월에 100대 개혁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최정우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당시 내놨었는데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시급한 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임직원들이 어떤 새로운 변화를 느끼고 있을 걸로 압니다. 네. 최근 추진된 액화천연가스 LNG 가공사업 구조개편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포스코는 LNG 저장사업을 포스코 에너지로 넘겼습니다. 포스코가 가진 저장시설을 발전 부문의 전문성이 높은
자회사로 양도를 해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최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데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LNG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